안녕하세요. 백화점 왔어요. 어디부터 할까? 나는 일단은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아니 나는 약간 좀 캔버스처럼 가벼운 백 살 거니까. Hey, why don't we start from Chanel? 얘는 캔버스 있잖아. 아 나 이거 진행 한번 해야 되는데. 케이스가 왜? 문제가 너무 많아. 주머니에서 이렇게 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펄버서 애가? 어 계속 약간 이북이야. 매력 어필을 해? 어. 난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유러피안이라서 그런가? 너무 과감해. 가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 양쪽으로. 아 안 돼요. 네. So classic the way that we just got it in for summer. Yeah, we are YouTuber. Yeah, in Korea. Just don't tell people. They probably think it's like a pacemaker or something. Looks like something it's for so your health. It's so small. That's what it looks like. Oh, pacemaker. I'm not saying you're old. Oh my gosh. No. I know what he's saying. Look at his hair. Exactly. It goes on my gray. That looks like your hair. You did that on purpose. Yeah. You dyed it like that. No, not really. He was born fabulous. I guess that's what no it kidding. Is. No kidding. I saw you from afar, and I was like, I'm coming back.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환율이 오르기 전에는 삐까 쳤는데 환율이 우리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그치. 훨씬 비싸. 아 세금도 내야 되고 한국 돈으로 하면 이제 330만원 40, 50만원 근데 뭐 온 김에 산다 오빠 당연하지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요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거 벤쿠버 갔을 벤쿠버에서 산 거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모래를 담아온다든지 한국 오빠들이 I'm yeah, looking at Canadian. This one and it says 2010 Yeah. So Canada is a little bit expensive than Korea. But we are going to buy something for like souvenir for the trip. Every time I travel, even if I could buy it here, I always want to buy it there. Traveling and luxury just goes together. Exactly. When I'm at home, I don't want to buy it. All right, thank you. Thank you. We'll come back. Or we'll just here around you here. You go ahead and tell me if these stores give you good service. That's what I want to know. Come back and tell me if they're okay. Ah,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약간 그 에르메스의 콘스탄스 그 아니, 느낌이야? 아니지? 근데 골프 가방 있잖아. 네모네서 트랩이 네, 캔버스야. 오케이. 저거 실내 주머니는 어때? 저기 실내 주머니 있잖아. 그런 거. 이거 있다. 실내 주머니. 근데 지금 옷이랑 우리 국민학교 때. 근데 이런 룩에는 여기는 안 어울리지. 근데 자기 이제 뭐 평상시에 한가위야 이렇게 입거나 그럴 때도 괜찮고. 바닥에 끌릴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긴 편이긴 하다. 근데 뭐 not bad.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 아니 그리고 요새 작은 가방이 인기거든. 이제 끝났어? 다시 또? 아 진짜. 진짜 이게 농에 있던 힙합 바지 작년에 다 버렸는데. 아 1년만 더 있을 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즈는 이게 맞다. 아 나 예뻐. 딱 하나 있지. 응? 근데 물건 넣기에는 조금 작지 않아? 담배 끊어야지 뭐. 청바지. 아 이러니까 여기 오고 싶어 하지. 쇼핑할 때 이렇게 같이 요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언니 여기 살 때 물어봤잖아. 너 어디 이거 커미션 받냐? 아 난 이거 추천. 가격은? How much? 2450. 가격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가시권에 있어. 우리 예산이 얼마야? 내 예산이. 지금 5,600 있잖아. 한 2,000 정도 되겠다. 내 예산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그 다음에 얘기할 거야. 항상 그래갖고. 유튜브용. 어? 뭐 유튜브용이야? 유튜브용 예산. 아니 나는 한 150에서 200 정도. 250, 210. 야야 우리 개포동 엠버서더. 엠버서더. 여기 밴쿠버에 와서도 또 역시. 조금 가격이 비싸 한 350만
점점 비싸질 거야. 왜냐면 아직 우리 샤넬도 안 갔고, 샤넬 가도 여기 똑같은 거 있을 건데 그만 4,500 시작할 거거든. 에르메스 가면은 이제 한 7,8,000 할 거고 점점 올라가는 거야. 잘 알고 있어. 프라다 갑니다. 나는 위시리스트에 약간 이런 아이들 집 있거든. 그렇지. 근데 많이 크긴 하다. 좀 크긴 해. 우리 언니는 이거를 지푸라기를 사서 직접 짰어. 그래, 라탄 고기 이거 소영이 니즈에 하나 만들어 달래. 금발이 너무 애 같아. 그리고 여기 로에베. 이건 약간 쓰는 거 같은데 머리에다가 모자로. 이게 조개를 담아야 될 것 같아. 조개 담아갖고 이제 가자. 해물탕 끓이러 가자. 야, 이거 딸기 농장 가야겠는데? 너무 여름이 너무. 그래, 여보, 이런 거는 나중에 베트남 가면은 그런 걸로 채우자. 아이씨. 둘째 날입니다. 어제 못한 쇼핑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2층에는 옷이랑 신발 같은 거 팔거든요. 그래서 일단 샤넬 나갔어요. 이게 한국에서 있을 때는 막 샤넬 신발 구경하려면 진짜 한 3시간, 4시간? 한 그 정도를 웨이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뭐 주유소일 필요 없이 그냥 웨이팅이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에린의 최애. 그 신발 많은 사람들만 산다는 흰색 신발. 때탈까봐. 아니 지금 왜냐면 저 하늘색도 좀 꼬질꼬질하거든. 생각보다 꼬질꼬질하지. 칫솔로 이거 해야 돼. 칫솔로 해야 돼. 그 구연산에 한번 담그던지. 되게 깔끔해. 그러니까 트레이니에도 잘 어울리고 자기 그 초록 바지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이거 귀엽지? 이것도 귀여워. 자기가 좋아하는 또 컨버스 스타일이기도 하고. 베리 언컨버터블. 그치. 편하진 않지. 가방 사야 돼. 응? 옷이랑 신발은 확실히 아니고 확실히 가방이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가야겠네. 샤넬? 왜냐면은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들어가 샤넬을? 샤넬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유소야 되고. 알겠어. 그러니까 물건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어쨌든 가면 이제 옷도 있고. 스트랩 있어야지. 있네. 발맹. 보지 않지. 마르망. 귀여워. 왜 안 끌려? 약간 승마장 느낌. 가격으로 보자. 가격으로 천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네. 예쁘네. 그냥 딱 무난이야. 무난. 발망에서 가방을? 그 발망은 약간 요거 있잖아. 요거 자켓. 자켓이 딱 저러고 있어. 딱 그 쪼로 가는 거. 그거 아니면 흰티에 발망 그거. 아 근데 샤넬에 가야 되지. 야. 샤넬 바로. 그래서 가자. 그래, 어제부터 얘기했잖아. 샤넬부터 가자니까 약간 맛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먹는 그건가? 여보, 그거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다. 오, 끝났네. 끝났네. 아, 근데 좀 더 길게. 야. 오, 보너스. 처음부터 오지. 아니야, 근데 이거를 다 보고 오니까 얘가 선녀다. 처음부터 스테이크 먹으면 맛 없거든. 그래. 아, 계란찜이랑 아주 뭐 샐러드랑 다 먹고. 야, 와이나? 아, 이게 제일 이쁘다. 예뻐? 예뻐? 이것도 진짜 예쁘다. 그치, 색깔 너무 예뻐. 노란색도 너무 예쁘다. 그래, 노란색 딱 들어서 맨데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얘네는 참 먹일래 이런 것도 예뻐. 좋네요. 근데 지금 앞에서 막 근데 노란색 이게 너무 예쁘지. 그럼 이제 요거 둘 중에 한 답 하얀색. Yeah. Gray one. Gray one? Because this one, the fabric is really hard to cannot clean it, especially fabric. Leather, you can maybe wipe right, it off. Yeah. But this one, once you stain it, you cannot clean. So that's right. So that's why they do the darker color. Yeah. Is this a camera? It's so cool. Yeah. It's vlogging. Oh, YouTube. Yeah. Wow. They're YouTubers. Yes. Hello, Victor. Hi. I'm Brian. Nice to meet you. 회색도 예쁘다. Gray is also very gray. 그리고 스테인 한 번 묻으면 돼. 저게 절대 깨끗해. 청소가 안 된대. 아니 근데 나는 하얀색 이쁜 거 같아. 그쵸, 하얀색이 난 거. 하얀색이 이뻐. So we've been all the friends in Holt, and then this is the very last one. But I was asking her, okay, why don't we go to Chanel first? Because anyway, she's gonna buy his Chanel, right? But you know when you're trying hard to find something, you can never find anything. You know what, in Korea, you have to be at the store like before 11 morning. Really? Otherwise you cannot get in. Really?
that day. Yeah. So we called it open run. So people on the line from like 7, 6 a.m. So that's why we don't go to Chanel in Korea. Really? Every day you have to like every day. Every day. Monday, Tuesday. No, every day. People don't have to work. Because they so some people they hire some people to do this instead of them. Why? For get a Chanel bag. Why? Yeah, like classic or boy. The classic medium heavier. Yeah. Yeah. You guys have? We're sold out right now. Yeah, exactly.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orldwide, there's a shortage of handbags. Yeah. 저거 둘 중에 하려면 예쁜 데 stain. 그러니까 이 오빠 그 되게 잘 입고 있다. You cannot clean it at all. 그냥 끝이래. 예쁘지? 언니가 봐도 예쁘지? 아니 뭐 갑자기 국밥 먹었어? 그래 뭐 잘 어울려. 화이트지? 거기 다 좀 화이트 예뻐. 회색으로 갈래. 아 진짜? 한국 가면 이걸 클리닝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어. 명동사 같은.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직원이 이거 못 반다 그러는 거는 캐나다 애들이 실력이 족밥이어서 이거 못 지른다 이거고. 그 손잡이도 까매지겠네 그러면. 아직도 진짜 모르겠어 진짜. 아, 왜 이러고 가기로 했어? 아, 못 지렀어. 이제 내놔 뺐다. 아니 표정이 찌뿌둥해. 겨울에 잘 들어. 아 얘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그렇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뭐. 한국에서 흐린 날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사고 아까 그 발망 사는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안 살려나고. 아니 콜롬보. 야. 확실해졌어. 확실해졌어. 샀어. 그레이르, thank you, Victor. Victor는 so you're a fan of Jungkook and V. V. Would you say to them something? In case, who knows, right? Yeah, we are also in Korean, so maybe. Oh, you're getting red. Oh my god. He's cute. Okay. Thank you so much. Yeah. Bye bye. 축하해. 축하해. 이야, 결국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볼트에 있는 모든 브랜드 처음부터 다 가보고 축하합니다. 아 이렇게 쇼핑했다. 가방만 두 개 샀네. 가방만 두 개. 아 근데 갑자기 너무 비싼 거 사왔고 내 예산은 원래 2,000불이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갔으면은 되게 아니 그래도 뭐 재밌었어. 덕분에. 그래서 이번 시즌 모든 브랜드에서 나온 백들을 다 보셨습니다. 햄버스로 된 거. 고마워.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플리즈. 인스타 제발 팔로우. 제발 팔로우. 축하해.